그동안 잠잠하다 했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또 이번엔 확진 환자를 향한 신상털기식 비난이 주가되고 있는데요. 확진 환자로 밝혀지면서 질본에서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어디 사는 누구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는 등 신상을 유추하는가 하면요. 심하게는 누구랑 불륜 관계다, 유흥업소에 간 걸 들켜서 아내가 화가 났다 같은 인격 모독성 유언비어도 생겨났어요. 이러다 보니 한 확진 환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달라, 악성 댓글이 고통스럽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단톡방을 타고 확산되는 이런 소문들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불안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확진 환자의 동선은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해 법에 근거해서 제공되는 거고요.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해주려고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생활 침해는 오히려 사람들이 검사를 꺼리게 만들어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경찰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니까요. 가짜 뉴스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벌써 3월이다 싶은 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싶으면 플랭크를 하라는 말이 있죠. 이 자세 처음 하면 진짜 몇 초 버티는 것도 힘든데요. 최근 플랭크 기네스 기록이 깨졌습니다. 무려 8시간 15분 15초. 중간에 물도 마시고 스마트폰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플랭크를 유지한 사람으로 기네스에 기록된 조지 후드는요,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전직 미 해군 출신 마약 단속국 요원이라는 화려한 이력이 있습니다. 4년 전 중국의 한 경찰이 세운 기네스 기록을 깨기 위해서 하루 7시간씩 1년 반 동안 훈련했대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공개한 연습 방법은요, 플랭크 4-5시간, 윗몸 일으키기 2000번, 푸시업 700번, 스쿼트 500번 등 그럽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땐 좋아하는 라그막과 새 아들을 생각하면서 버텼다네요. 와, 이분 진짜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헬스장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 집에서 홈트라도 하는 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